마음에 걸맞는 아주 네. 풋풋한 분들을 모셨습니다. 에이핑크의 은지 남주! 투하트 키웨어! 안녕하세요. 투하트입니다. 원하트. 투하트. 투하트입니다. 못 들었어요. 다시 한번 해줘요. 원하트. 투하트. 투하트입니다. 재밌다. 근데 어떻게 같이 이렇게. 되게 친하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네. 원래 친한 친구. 친하대요. 저희는 투하트. 3년 됐죠. 그럼 네. 그 전 팀에선 퇴출당한 건가요? 어. 에이스만 뽑은 거죠. 뭐 앨범 나오잖아요. 네. 어떤 컨셉으로 이번에 준비되어 있습니까? 저희 이번 컨셉도 풋풋한, 순수한. 아, 지난번과 똑같은 컨셉이라는 얘기죠? 네. 없군요. Mr. Chu, it's sweet Chu, 달콤하게 Chu, 온몸에 난 힘이 풀려, 내 맘은 들들어, 나를 들어놔요. I'm falling, falling for your love. Hey, you. 추라는데 아, 사랑하는 상대. 추. 추예요. 하지마. 추예요. 하지마. 이 자식이 장난은 도를 넘어섰어요. 어느 날 아침 출근하려고 나갔더니 제 몸처럼 아끼는 은색 에마에다 몸통은 연두색, 천장은 검은색, 트렁크는 초록색, 알록달록 꼬마 자동차로 색칠을 해놨더라고요. 언제까지 장난칠 거예요? 몇 년 또 그냥 이렇게 살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살 것 같아요. 직원들이 다 같이 노니까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분 되게 당하게 생긴 얼굴이에요. 계속 당해요, 저 친구가. 어때요? 그 성규군이 좀 이제 장난을 좀 안 치겠다고 얘기하던가요? 어때요? 여전히 불안합니다. 장난이 너무 심하죠? 장난은 계속 치려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위험한 장난 말고 네. 그냥 재밌는 장난으로 바꾸려고 생각하고 네요. 있어요. 자, 오늘도 다양한 고민이 올라와 있겠죠. 고민 키워드 보여주세요. 자, 네 가지 고민. 사육하는 남자. 할까요? 말까요? 난 했으면 좋겠는데. 이왕이면 하는 쪽으로. 뭐든지. 사육하는 남자. 사육에 관해서는 제가 좀 빠삭한데. 안녕하세요. 결혼 3년 차 주부예요. 전 결혼만 하면 알콩달콩 행복할 줄 알았는데 아, 어떻게 망했어요. 정말 남편이 우리 결혼 생활을 다 망쳐놨거든요. 아니 어느 날 남편이 고양이, 앵무새 그리고 거북이를 집에 데려왔습니다. 뭐 이 세 마리 정도는 저도 귀여웠어요. 그런데 다음엔 무려 4미터나 되는 어마어마한 뱀을 데리고 그 다음엔 도마뱀 5마리에 거미 7마리까지 아니 여기 무슨 정글이냐고요. 아 저는 이것들 싫어서 미칠 것 같은데 남편은 좋아서 미쳐요. 4미터면 걔네들 밥 준다고 냉동실에는 냉동쥐가 냉동쥐가 냉동쥐 있어요. 이거 전자레인지에 해동해서 주거나 아니면 물에 살짝 베란다에선 귀뚜라미와 애벌레 3,000마리를 키우는데 먹이니까 먹이 보기만 해도 소름이 끼친다니까요. 저희 아들 용품 좀 사려고 하면은 아예 사지마 그거 애들한테 그거 좋은 옷 장난감 사줘봤자 나중에 기억도 못해. 차라리 그 돈으로 도마뱀 먹일 칼슘제랑 비타민 사러 가자. 아니 뭐 도마뱀은 비싼 칼슘제 비타민 먹는 걸 기억한답니까. 어떻게 자기 자식보다 더 애지중지 키운다니까요. 한 번은 제가 도마뱀한테 물려 손가락에 피가 철철 나고 있는데 남편은 괜찮아. 나도 많이 물려봤는데 뭐 괜찮아. 아, 그나저나 우리 애들 안 놀랐나? 그러면서 도마뱀을 챙기더라고요. 이게 남편이란 작자가 아내한테 할 소리냐고요. 진짜 화딱지 나서 이대로는 저도 못 살 것 같아요. 피보고 놀랐네. 여보, 우리랑 살래? 쟤들이랑 살래? 이렇게 사연 보내줘. 혹시 저는 동물 정말 좋아하는데 벌레를 굉장히 무서워하고 모든 벌레가 다 싫어요?
귀여울 땐 없는 것 같아요, 벌레가. 나방 예쁜 거 막 이런 거. 나방 너무. 저도 네. 나방 예전에 어렸을 때 이렇게 입안에 들어간 적 있죠. 있죠. 날벌레. 난 귀에 들어가지, 귀에. 포덕. 맞아. 아니, 근데 입안에서 포덕포덕 걸면 근데 한쪽 날개가 입천장에 딱 달라붙어가지고. 아우, 진짜. 나방 가지고 입에 들어가면 뭐, 그건 어렵지 않지 않아요? 뱉어요? 씹지 못하죠. 아니, 그냥 이렇게 물 먹고.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지만, 4m짜리 보통 아파트에서 뱀이 있다고 생각해요. 4m면 우연씨하고 이쪽이, 이 정도. 이만하겠죠. 이만한 게 있다고 생각해요. 집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사진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사진 잠깐 볼까요? 야, 여기. 어머, 와. 저게 이제. 서랍장 식으로 저렇게 딱 저렇게 정리를 잘 해놔요. 원래 키우는 분들은. 다음 사진이요? 냉장자지. 거북이야. 어머. 거북이. 야, 애가 타고 있어. 거북이야. 야, 저거. 대박. 애가 지금 놀라. 쥐. 아, 미럼. 미럼이 저 애벌레 같은 거 있잖아요. 도둑이 같은 거. 와우. 쥐, 아~ 냉장고예요. 자, 쥐야, 냉장고. 저게 쥐야? 야, 저렇게 있으니까 징그럽다. 오. 야, 그러니까 지금 만두, 냉동만두랑 같이 보관되고 있는 거. 고민의 주인공이 복중 폐하가 있기 때문에 미끄럼틀이 아닌 예, 이쪽 문으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의 주인공 나와주세요. 자, 지금 어떤 곤충들이 있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고양이, 앵무새, 거북이.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네, 네, 괜찮아요. 근데 뱀 다섯 마리, 뱀 다섯 마리, 도마뱀 다섯 마리. 도마뱀? 거기다가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미까지 한 일곱 마리 정도 지금 키우고 있어요. 다리 막 두꺼운 거. 그러니까 귀뚜라미랑 미럼은 아이들. 식량으로 키우는 건데 예쁜 애들 먹이겠다고. 냉동고까지 샀어요. 쥐 냉동고. 그 안에 쥐가 있는데 한 번은 그 냉장고가 고장이 난 거예요. 또. 그러면 쥐가 녹았겠네? 녹았는데 냄새 안 그 냄새가 다 버렸는데도 그 냉동고 자체에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고민이다. 지금 누르고 싶죠, 여러분, 빨리. 미럼이랑 귀뚜라미랑 3,000마리 이상 키우거든요. 근데 그거 청소한다고 방에 갖고 와서는 다 엎어버린 거예요. 왜요? 미럼을 실수로? 그걸 다 담는다고 담았는데 한 달 동안 어디서 한 마리씩 튀어나오는데 옷에 들치면 옷에서 나오고 쓰레기통에서 나오고. 언제부터 키우시게 된 거예요? 신랑이 워낙에 이런 것들을 좋아했어요. 네. 그래서 결혼 전에도 한 방이 이렇게 다 동물을 키우는 방이었어요. 전 완전 질색을 했죠. 결혼하면 당장 다 처분하겠다. 분명히 완전 약속을 했어요. 근데 처분은커녕 원래는 병원 업무과에서 일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때려치고 지금은 동물 가게까지 차려가지고. 그만두고. 아니 그럼 직업이면은 당연히 잘 키워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러게요. 직업인데. 당장 이 가게를 때려치웠으면 좋겠어요. 진짜. 우리 집안 살림에 도움이 되면 모르는데 수입이 있으면 다 가게에 투자를 하니까 저한테 가져오는 돈이 없는 거예요, 하나도. 신랑이. 나중에 유치원 보낼 때 거북이 풀어서 가고. 애완동물 털 같은 게 되게 많이 좀. 고양이 털이 치워도 치워도 끝도 없고 옷에 다 달라붙고 그 파충류 특유의 그 비는 네, 맞아요. 다 이런 데 돌아다녀서 테이프로 뜯고 이래도 집이 좀 쉬어야 되는데 이건 어디서 귀뚜라미가 울고 귀뚤귀뚤 그 소리들이 계속 나고. 일단 남편분 한번 만나볼까요? 남편분 어디 계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깔끔하게 생기셨네. 동물을 왜 자꾸 친구를 데리고 와요? 취미 생활이 일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제 가장 소중했던 취미생활이 사라진 거죠. 일이 돼서? 예. 일은 일이고, 이제 취미생활은 취미생활이에요. 예. 안 그래도 샵에 있는 건 샵에 있는 거고, 집에 있는 건 집에 있는 거고. 그렇죠. 아무리 좋아도 그렇지, 아내가 싫다 그러잖아요. 원래 저도 처음부터 파충류란 생물을 좋아한 건 아니었거든요. 계속해서 보다 보면 저희 와이프도 그 매력에 빠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몇 년째 매력이 못 빠지고 있잖아요. 아직 시간이 모자라서 그래요. 조금 더 있으면 됩니다. 제 매력에 빠지세요. 제 매력에. 근데 아니, 결혼하면 안 키우겠다고 하셨잖아요. 맞아요. 약속했잖아. 약속했잖아. 이게 사기 아닙니까? 네. 사기지. 일단 장가는 가야죠. 장가는 가야죠. 장가는 가야겠고 솔직히 제 아이들은 포기는 못하겠고 그래서 본의 아니게 선의의 거짓말을 하게 됐어요. 안 돼요. 아니 어떤 매력이 있어요? 매력이 뭐예요? 하나하나 다 얘기해주세요. 거미 같은 거는요. 거미는?
보고 있으면 색이 되게 오묘해요. 되게 신비한 매력이 있어요. 도마뱀 같은 거는 뭐 사회성이 있어가지고 손을 의사소통을 해요. 뭐 고개를 까딱까딱 거리던가 그리고 어느 날 가면 손을 이렇게 빙그르 돌려요. 저한테 복종한다고. 그러면 엄청 사랑스럽고요. 그딴 사람 그리고 뱀이요. 그 명품 뱀 만지고 있는 느낌보다 뱀의 촉감이 훨씬 더 좋거든요. 아, 촉감 때문에. 네. 근데 뱀에다 뭘 못 넣잖아요. 뱀을 내고 다니어야 해요. 거북이. 거북이는요, 거북이. 거북이는 아무리 커도 걸을 때 되게 아장아장 걷거든요. 그냥 형이 너무 귀여운 거예요, 양심 먹고. 자, 저희가 여러분 앞에 직접 보여드리기 위해서 왔어요. 갖고 와달라고 갖고 왔어요? 말씀을 드렸는데 저거 나올 것 같아요. 우와! 우와! 거미 와! 와, 3m짜리도 3m짜리.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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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거북이다. 와! 이거 빼고. 오, 오, 왜 이렇게 커? 오. 야, 진짜 뭐. 오! 머리 넣어봐. 머리 넣어봐. 거북이 이름 있어요? 어, 갑순이에요. 갑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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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순아, 갑순아, 이쪽으로 와. 갑순아, 어디 그렇게 빵을 뛰어가고 있어? 야, 너무 급하게 사들리지 마. 갑순아. 아, 진짜. 자, 작은 거부터. 예, 네, 이제 꺼내세요. 레오파트 개코라는 도마뱀으로요. 위로는 안 귀엽다. 안 물어요? 아니, 물지 않아요. 아, 안 물어요? 네. 귀엽네. 아우. 근데 애들 물었다며, 도마뱀이. 정말 그건 특이한 경우입니다. 아, 얘는 귀엽다. 귀뚜라미가 울고 있어요. 이건 막 빨리 도망가는 거 아니야? 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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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이제 사바나 모니터라고요. 와, 해봐. 사바나 모니터? 네. 그 사바나 지역에 사는 왕 도마뱀이에요. 왕 도마뱀. 그리고 이제. 아, 알자. 저 도꼬미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니, 괜찮아요. 와. 와. 이제 이거 브라질리아 물렉이라고요. 야, 정말 까만 벨벳으로 싸는 것 같은 느낌이. 안 보여? 어, 실제로 본다. 와, 이거. 예쁘다. 어머, 얘 먹으려고 그래. 큰일 났다. 네. 어머, 얘. 야, 이거 먹는 거 아니야. 먹는 거 아니야. 아니, 잠깐, 어디 가? 야, 먹는 거 아니야, 임마. 야, 이거 좋아요, 좋아. 야, 초익성 동물에서 불만 먹고 일파리까만 먹는 거 아니야. 기계가 먹는 거 아니야. 야. 남편은 지금 신났고, 아내는 지금 표정이 안 좋아. 표정이 흑색이. 오. 오, 부럽다. 오. 예, 레티파이슨이라고요. 어머. 세상에서 가장 어머. 길게 자라는 뱀이에요. 우와. 아직 애기예요. 아, 몇 미터예요? 애기라고? 아니, 아니, 만져봐요. 어떻게... 이게 차갑고 되게 촉감이 좋아, 진짜, 뱀이. 안 물어. 안 물어. 안 물어. 안 물어. 안 물어. 우와! 이영자 씨! 이영자 씨! 우와, 정말! 우와, 이거 먹는 거예요? 네, 이거 먹는 거예요? 네, 그래요? 대창이라고 생각하고 만져봐요. 대창이라고 생각하고 만져봐요. 먹는 거야. 대창 같은 느낌이에요. 아니 이게 자 재밌는 거 보고 네. 이제 방금 이 뱀이랑 같은 레티파이소인데요. 더 크죠. 움직일라. 대박. 더 크죠. 움직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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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꼬리 좀 잡았네. 야, 이게 4m짜리고. 우와! 뭐, 뭐, 우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그래서 이제 진짜 안 먹어. 진짜 사람도 여기까지, 여기까지. 야, 진짜 와. 저기 넣자, 여기 넣자. 우와! 우와! 어, 힘이! 야, 힘이 엄청나.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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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힘이 엄청나, 힘이. 우와! 이걸 집에서 기른다는 거예요? 악어랑, 악어랑 아나콘다랑. 악어랑 아나콘다랑. 막 싸워가지고 악어가 지고 그러잖아요. 졸라가지고. 너 어디 갈라 그래? 아니 어디가? 야 진짜 무거워. 우와. 대박이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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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집어넣어야 돼. 넣어야 돼 이제. 오. 완전히 뱀판이야. 그거 먹지 말라니까. 어. 지금 먹고 있어 먹고 있어. 오. 나 진짜 먹어. 잡아. 빼봐. 먹으면 안 돼. 잡아. 빼봐. 먹으면 안 돼. 이 먹는 거 아니야. 자, 오늘 옆에 계신 분은 누구예요? 제 남동생이요. 아, 남동생.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누나가 힘들어하면 얘기 좀 하고 싶은 거 없어요? 누나만 생각하면 당장 이것들을 치우라고 하고 싶죠.
네, 한 번은 제가 누나네 집에 놀러 갔을 때 뱀이 들어있는 통에 뱀이 네.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빨리 찾기 위해 옷장이고 뭐고 죄다 뒤졌던 기억이 생각납니다. 아직도 그것만 생각하면 선생님 말씀을 부지기 뜻이잖아요. 얼마나 아찔하셨습니까? 아 매우 아찔합니다. 매우 아찔합니다. 좀 누나 걱정되지 않아요 솔직히? 네 지금 보시다시피 누나가 임신 중에 직장일에 치이고 그리고 가정일에 치이고 그리고 첫째에 돌보면서 동물들의 뒤치다거리까지 하니까 매형이 누나랑 결혼한 건지 동물이랑 결혼한 건지 정말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공감이다. 아니 그 지금 제일 걱정되는 게 뭐예요 솔직히? 도마뱀이나 얘네 뱀들이 아까처럼 탈출할 수도 있고 우리 첫째 도윤이가 기관지가 안 좋아서 입원한 적도 있는데 고양이 털이며 또 그 앵무새 비듬이며 이런 것들이 되게 기관지 안 좋거든요. 근데 남편은 면역력에 좋다. 자기가 다 자료를 찾아봤다. 면역력에 좋다. 진짜로 말씀대로 애들이 걱정되거나 그러진 않으십니까? 근데 아이 때문에 반려동물을 파양하는 거는 대한민국밖에 없다고 그래요. 외국에서는 오히려 면역력을 길러준다고 해갖고 동물들을 키우기를 권하는 의사 선생님들도 많이 있으세요. 이렇게 아이한테 직접적으로 해를 끼치거나 그런 적은 없죠? 뭐 물거나 아니면... 그랬던 적은 아직까지는 없어요. 그러면 뭐 크게 문제가 되진 않지 않아요 솔직히? 근데 저희 남편이 집안 도구를 써요. 애기 목욕대에다가 뱀을 온용을 시킨다거나 그걸 또 씻어놓지도 않아요. 그럼 안 되지. 냉동지 뭐 이런 거는 따로 쓰지 않아요? 냉동지를 그 그릇에 담아서 줬다 다시 갖다 놓는 거죠. 선글토 그냥 담아놓는 거야? 제가 처음에는 목욕 그릇이나 그런 거 정말 잘 써놨거든요. 사실은 혼날까 봐 몰래 썼죠. 몰래 쓰고 깨끗하게 잘 써놓고 그랬는데 미안한 거야. 정말 귀찮아갖고 딱 몇 번 조금 그랬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미안함이 없으냐고요? 미안하지만 그 폭에 그 세균력 99.9%를 저는 꾸척같이 묻고 있습니다. 아버님은 제일 화났던 적이 언제예요? 아는 지인이 조금 우리 원숭이가 아프다고 맡긴 적이 있어요. 원숭이를요? 네, 원숭이를. 집에다가? 네. 그때 도윤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거든요. 예. 근데 냉장고에 그 저장해놓은 모유가 없어진 거예요. 원숭이가 어디서 끌어먹은 거야? 그 모유를 렌즈에 돌려가지고 그걸 먹이고 있는 거예요. 아, 진짜 서운하겠다. 아들한테 줄 모유를 원숭이한테 아파서 먹인 거예요? 근데 그 원숭이가 정말 아픈 원숭이였거든요. 만약에 모유가 없었으면 전 먹이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아들한테 뭐 아내한테는 좀 미안한 그러니까, 마음은 안 들었어요? 미안했을 텐데. 미안한 마음도 들긴 하는데요. 그 정말 타이밍 맞게 모유가 있었던 거고 아픈 아이였잖아요. 이게 네? 과연 화를 낼 일인가 하는 생각이 네. 화 안 내봤어요? 막 가지 마! 내봤죠. 정말 이혼하자고까지 얘기를 했었는데 이 문제로? 그 정도. 네. 오히려 자기가 화를 내더라고요. 뭐라고? 너가 나랑 살면서 동물을 사랑하는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냐. 또 신랑이 가게를 하면서 처음에 좀 불이 났어요. 가게예요? 아까 그 갑순이가 네. 그때 살아나는 아이거든요. 어쨌대? 어떻게 네. 살아났어? 그 안에 들어가 있었나 이렇게? 집안에? 나오는데 안 꺼졌네요. 네. 더 이상 운영할 돈이 없으니까 닫을 줄 알았거든요. 예예. 예. 근데 본인 종신보험 그리고 주택청약 다 깨? 다 깼어요. 이혼하자는 얘기 들었을 때 장난이 아니구나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제가 동물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만큼 더 동물에 대해서 많이 알라고 노력을 할 거고 이러한 열정이랑 마음 같은 게요 결국에는 저희 가족에도 힘이 되는 일이 언젠가는 꼭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 언젠가는? 집에서 안 하고 가게에서만 돌보면 안 되나요? 이미 가게에도 포화 상태거든요. 알았어요. 마지막으로 남편한테 하고 싶은 말씀 하세요. 신랑 나는 정말 우리 도윤이랑 행복하게 잘 살고 싶은데 동물보다는 우리 가족에 더 신경 써서 가장이 됐으면 좋겠어. 은지 씨부터. 저는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장갑을 안 벗고. 네. 진품 명품인 줄 알았어요. 저도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참 마음이 아픈데요. 둘째도 지금 임신 중이시잖아요. 네. 이게 아기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되게
발로 차거든요, 막. 만족시. 예. 어, 임신? 임신을 보여줄 것 같아요? 아, 예전에 기억나는 거지. 배 안에서 자기가 찼을 때. 자, 고민이라고 생각되면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지난주 1승을 거둔 악마를 보았다가 135위였습니다. 자, 3, 2, 1. 됐습니다. 됐습니다. 남편도. 한 번이라도 일단 가족들을 먼저 생각하고 좀 더 잘하도록 노력을 할게. 하지만 동물들은 조금만 참아줘. 딱 나에게 3년만 시간을 줘. 나이한테 시간을. 자, 결과 보여주세요. 자, 간단히. 133? 어, 넘어왔나? 133! 오, 그래! 133! 다들 이 고통을 아는 거죠. 아! 124! 감사합니다.